안녕하세요, 헤일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W109 헬기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AW109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선 당연히 프리쉼, 프리파 3D 거고요. 밀비즈와 네메스 디자인이 합작을 해서 만든 기체입니다. 그래서 밀비즈나 네메스 디자인은 애드온 만드는 회사고, 회사? 애드온 만드는 업체고, 뭐 실제로 이 헬기 진짜 디자인해서 만든 회사는 아고스타 웨스트랜드입니다. 네, 목차를 보면은 일반 문서에서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 성능, 뭐 전체적인 개요, 시스템 설명, 뭐 동력원, 뭐 연료, 뭐 조종 계통, 전기 계통, 교류 시스템, 에어크래프트 시스템인가 AC가 교류 전원을 말한 건지 교류 전원이 맞겠죠? 그리고 패널, 조종석에 대한 설명, 그리고 체크리스트 이렇게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계열을 보면은 여기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A109E 참고로 AW109라고 하지만 실제 여기 쓰이는 모델은 A109E 2 버전입니다. 2 버전은 고속도에서 하이스피드 하이 퍼포먼스 멀티 퍼포먼스 다목적 헬리콥터다. 두 개의 프레드 앤 피트니 캐나다 PW206C 엔진을 사용을 해서 뭐 고속의 뭐 고성능 항공기다, 다목적 항공기다 그렇게 써 있는데, 뭐 솔직히 고속일까요? 뭐 헬기가 다 이것도 뭐 리미테이션을 봐야 알겠지만, 최대 속도를 봐야 알겠지만, 뭐 밑에도 보면 맥스 에어 스피드 154노트. 154노트면은 최대 속도가 154노트면 뭐 준수한 속도입니다. 그냥 이게 이거는 정말 고속의 스피드다 그런 건 아니고, 예, 일반적인 헬리콥터 속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완전 접합식 메인로터 시스템이다. 이거는 4개 블레이드로 되어 있는데 Fully Articulated Main Rotor System. 그래서 완전 접합식 메인 로터 시스템인데, 이거에 대한 이제 헬리콥터 구조 원리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자세한 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래서 투 블레이드 테일 로터는 두 개의 블레이드로 되어 있고, 삼각형으로 세 개의 바퀴에 랜딩 기어가 있다. 휠 타입이죠, 이것은. 그래서 동체는 전방 동체와 후방 동체, 그러니까 후방 동체를 말하는 건 테일붐, 이렇게 두 개로 주 어셈블리 어세이라 하죠. 두 주요 구성품으로, 구성품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조립품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포워드 퓨실리지 컴프레시스 Comprises of the nose section, 뭐 승객석, 후방 섹션, 후방이란 건 동체 후방이죠. 그 테일붐 쪽이 아니고, 노즈 섹션에는 뭐 어퍼 컴파트먼트 오브 더 전기 계통이 들어 있죠. 노즈 섹션 앞, 그러니까 코 쪽에 제일 앞쪽에는 전기 계통이 들어 있고, 그리고 그 밑, 그러니까 노즈 섹션의 상단에는 전기 계통이, 하단에는 유압 계통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로즈 랜딩 기어 and the other hydraulic component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캐빈석에는 크루 컴파트먼트, 뭐 조종석이나 승객석이나 의자나 뭐 그런 게 들어있다고 하고, 후방에는 6명의 승객석이 탈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리어 섹션에는 연료통, 연료 탱크가 있고,
메인 랜딩 기어가 있고, 배기지 수화물 칸이 있고, 전기 계통 장비가 있다. 상단대기는 유압 계통이 또 연결이 쭉돼 있고요. 필터, 뭐 하이드로 시스템 필터 뭐 그런 게 있고, 트랜스미션 하고 엔진과 로터를 돌리기 위한 트랜스미션, 오일 쿨러 하고 엔진이 있다고 합니다. 후방 동체 상단에는 차일 보면은 뭐 테일스키트, 테일콘, 뭐 테일 로터에 관련된 부품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성능 차트를 보면은 크루가 여기선 조종사 한명 혹은 두 명의 파일럿이 탈 수가 있고, 수용량은 4명에서 7명의 패신저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보시는 바와 같고, empty weight는 3,461파운드, 최대 이륙 중량은 6,283파운드가 되겠으며, 최대 속도는 150전후트가 되겠습니다. 레인지는 총 521마일, 로티컬 마일을 갈 수가 있고, 고도로는 19,600피트까지 서비스 실링이라 되어 있네요. 엔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Fred & Fitri 캐나다 PW206 Charlie 엔진 S 567 horsepower 두 개를 엔진 S 그러니까 두개 쓴다고 했지 아까 이렇게 개요가 나와 있고 보시면 바 같습니다. 이거는 피트입니다. 피트 보면은 랭스가 총 42.88이라고 했는데 피트가 아니라 미터인가요? 미터네요, 미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센티미터인데 여기 랭스가 13.1미터니까 이것도 13.1미터로 13.1미터니까 13. 이렇게 써놓으니까 헷갈리네요. 야, 단위가 써 있어야지 편한데. 블레이드에 쭉 뭐야? 블레이드의 끝단과 끝단까지 거리는 그러니까 블레이드가 돌때그 원의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11m가 되겠고 뭐 그런 거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뭐 동력원 이 엔진 가볍고 자유 프리터빈 이 한국말로 자유 터빈 엔진, 지금 자유 터빈이네요. 자유 터빈 엔진 그리고 터보 샤프트 엔진 싱글 스테이지 센트리 네, 뭐 엔진이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러니까 터빈 엔진. 터보 샤프트 엔진이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시뮬레이션 하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페덱 시스템도 있는 것 같네요. Fully Authorized Digital Electrical Control. 그러니까 엔진을 전기계통 디지털 전기계통으로 컨트롤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알아볼 때 제가 엔진을 제가 직접 만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동으로 시동을 켜준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Fuel Management Module. 연료 뭐 관리하는 모듈이 또 있는 것 같네요. 뭐 터보, 메카니리 모듈, 리덕션 기어, 뭐 박스 모듈 뭐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EDU 디스플레이도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항공기 성능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고 화면으로 오일칩 쿠션. 네, 뭐 대충 이 정도 보면은 될것 같네요. 이제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연료 계통이고, 뭐 스토리지 시스템, 그러니까 격식이 따로 있고, 인디케이션 시스템 따로 나타내는 게 있나 보네요. 디스트리뷰션 시스템 이렇게 나타내 있고, 두 개의 아이덴티컬 인디펜던트 서킷, 이치 커넥티드 어소시에티드 엔진. 그래서 이게 지금 왼쪽 탱크는 넘버원 엔진에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 탱크는
넘버 투 엔진에 연결이 돼 있죠. 그 중간에는 크로스피드 밸브라고 있는데, 이게 KA32에 또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 크로스피드가 중간에 설치가 돼 있음으로써 오른쪽 연료 탱크가 연료가 다 썼어요. 그러면은 왼쪽 연료 탱크가 남아 있으면은 오른쪽 엔진을 돌리질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크로스피드를 오픈을 하면은 왼쪽 연료 탱크에서 좌측과 우측을 전부 연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딱히 뭐 여기도 뭐그 정도 시뮬레이션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플라이 컨트롤. 그래서 먼저 읽어봤는데, 여기서 제일 제가 봐야 될 거는 우선 조종을 거기 때문에 우린 믹싱 유닛 같은 믹싱 유닛 in the collective cyclic control systems 뭐 이렇게 collective랑 cyclic control 시스템이 하나의 믹싱 유닛으로 묶여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collective로 움직이면 기계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네, 서로 이게 컬렉티브랑 사이클이 연결이 돼 있어서 컬렉티브를 땡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항공기의 기본적인 원리를 조종사가 조작하지 않고도 발생하는 뭐 헬리콥터의 비행 원리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이 믹싱 유닛인데,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컬렉티브를 움직이면 뭐 내가 잡고 있는 사이클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액추에이터가 움직여서 내가 사이클릭 조작을 안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조작을 안 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모장 하나 켤게요. 메모장이 아니라 그림판을 켜겠습니다. 그림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헬리콥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자, 컬렉티브를 들게 되면은 토크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믹싱 유닛이란 게 다른 뭐이 항공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항공기도 있긴 한데, 이 항공기에서 말하는 거는 우선은 컬렉티브와 사이클릭이 합쳐져 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이륙을 할때 컬렉티브를 땡기잖아요. 그러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 토크가 생기면서 이제 동체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인, 그러니까 요인 페달을 쳐줘가지고 테일로터를 발생, 그 테일로터 추력을 발생을 시켜주기에 대해서 자세를 잡아주게 되는데, 이때 항공기가 이 추력으로 인해서 우측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전위 성향이라고 하죠. 전위 성향 때문에 항공기를 좌측으로 기우뚱 롤을 약간 줘서 이륙할 때, 예, 결국엔 롤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릭을 좌측으로 민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왠지 어떤 건진 어떻게 작용할진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컬렉티브를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솔직히 항공기가 이륙할 때는 사이클릭 좌방업을 줘야 되는 것도 있고, 컬렉티브를 또 비행 중에 왔다 갔다 위아래로 하게 되면은 기수가 들렸다 내렸다 들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컬렉티브를 내리면은 기수가 내려가고, 컬렉티브를 들면은 기수가 들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연결이 돼서 사이클릭 조작을 최소화, 컬렉티브 만졌을 때 사이클릭으로 수정하는 조작을 최소화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UR 시스템은 플라 컨트롤 뭐그 정도로 알아두면 될것 같고, UR 시스템은 넘버 원, 투 UR으로 나눠져 있고, 또 유틸리티 또 따로 있다네요. 그리고 이머전시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가 넘버 원, 투 하이드롤릭은 어디 써 있을까요? 그러니까 넘버 원, 투 하이드롤릭 시스템이 하는 게 공통적인 게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있는데, 여기가 넘버 원 시스템 올리, 그러니까 테일로터 서버 액추에이터, 테일로터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는 넘버 원 하이드롤릭이 전담을 한다는 거고, 넘버 투는 유틸리티 하이드롤릭 시스템에 뭐 하이드롤릭 파워를 제공을 한다, 그렇게 써 있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굳이 비행하는데도 사실 필요가 없죠. 메인 또
provide energy to operate landing gear actuator. landing gear actuator. 이거 넘버 1은 설명이 여기 위에 있고 넘버 2는 여기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뭐 랜딩 기어로 움직일 때도 유압이 필요하고 조종관을 움직일 때도 유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넘버 1, 2, 유틸리티, 뭐 이머전시는 이머전시 이것만 제공하네요. 랜딩 기어는 착륙할 때 펴야 되니까 랜딩 기어 액추에이터 휠 브레이크도 멈춰야 되니까 아무튼 유압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1550psi로 압력을 제공을 해준다네요. 전기계통인데 전기계통은 솔직히 좀 분가라서 저도 전기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DC 시스템은 주로 배터리를 말하고 직류전원이죠. 직류전원 배터리를 말하고 그러니까 조종석을 보다 보면 가끔 가다가 동그란 버튼들이 막 엄청 많은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보여드릴 수 없고 원들이 엄청 많대요. 서킷 브레이커라는 건데 각 조종석에는 전기가 흐르는데 그게 만약에 버튼이 돌출이 되다 그러면은 그게 약간 두꺼비 집 내린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동이 안 되면 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뭐 튀어나와서 뭐 작동이 안 되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솔직히 시뮬레이션에서 서킷 브레이커 튀어나와 있는 게 구현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용할 거는 시동 걸때 배터리와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배터리는 쉽게 말해서 배터리는 DC 직류전원이고 제너레이터는 인버터 뭐 있는데 그러니까 DC를 인버터에서 AC로 바꾸는 뭐 그런 거 같은데 아무튼 AC가 교류전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로써 뭐 간단하게 항공기 플라이트 매뉴얼을 봐봤고 다음으로는 패널입니다. 패널에는 매드빅 버전과 VIP 트랜스포터가 있는데 좀 둘이 다른 거를 보면은 매드빅은 뭐 이렇게 GPS가 두 개가 달려 있고 파일럿 코파일럿 가운데 뭐 트랜스폰더 비슷한 게 있는데 VIP 트랜스포터는 라디오 스택이 코파일럿 파일럿 속에 있고 GPS가 다 가운데 있네요. 뭐 그때그때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어차피 똑같은 기재 취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살펴보면 오버헤드 패널이 상단에 있고 똑같이 메인 패널이 조종석 전방에 있고 미들 패널이 조종석 전방 하단부에 있고 센터 콘솔이 조종사석과 부조종사석 사이에 있습니다. 네, 메인 패널에서는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EDU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항공기 시스템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똑같이 좌석의 속도, 고도, 상승률, FPM이죠. 그래서 뭐 시계, 뭐 GPS, 기본적인 게다 달려있고, 뭐 백업 좌석에 22번은 이거는 오토파일럿에 사용하는 버튼들이고, 네, 이 정도. 그러니까 EDU를 읽을 줄 알아야지 전체적인 항공기의 시스템을 읽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4번이 뭔지 모르겠는데, 14번이 오디오 패널이네요. 참고하시면 되고, VIP 트랜스포터도 비슷한데, 여기만, 상단만 좀 다르고, 오디오 패널도 위로 올라갔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라디오 패널이 어디로 갔을까요? 라디오. 그냥 GPS 이거로 라디오 패널은 GPS 이거로 선택을 하나 봅니다. 뭐 이것도 상단 것도 사실 이것도 GPS로 주파수 선택해도 되고 라디오 스택으로 선택을 하고 여기에 스쿼그는 이 좌측 코파일럿 앞에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 인스트럭션 해가지고 뭐 자동 비행 관련된 거 있는데 뭐 ILS 적군도 되겠네요. RLEV도 될 거고. RLEV, 뭐 VR, 뭐 그런 거. 그리고 센터 콘솔, 뭐 라디오 마스터 스위치도 있고, 퍼스트 트림 스위치도 있고, 뭐 헬리 파일럿이라는 뭐 패널이 신기한 패널이 있네요. 이게 자동 조종에 관한
패널 같고, 여기 밑에는 연료, 그리고 여기는 엔진 모드에 관련된 건데, 아, 이게 시동 거는 게참 흥미롭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시동을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두 번째 영상에서 테스트 플라이 때 시동 거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버헤드 패널은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뭐 엔진 레버가 있고, 로터 브레이크가 있고, 뭐 라이트나 아니면은 배터리, 제너레이터 버튼, 환기, 뭐 에어컨이라기보다는 뭐 외부 공기를 들여보내는 뭐 그런 벤틸레이션 환기 시스템이 있고, 또 에어컨디션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템퍼처 ECS가 에어컨인가? 인바이런먼트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이건 이름만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제 에어컨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로드 쉐어링이라고 이제 있는데, 로드 쉐어링이란 거는 만약에 엔진이 하나만 작동을 할때 엔진 2가 아웃이에요. 그러면 엔진 하나가 작동하면은 토크를 하나가 엔진 하나가 맞죠? 하나가. 근데 이거를 만약 엔진 2개가 돼서 엔진 2개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따로 조절할 필요 없이 토크를, 그러니까 토크가 60을, 엔진 1이 60을 묶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엔진 2가 시동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 60이 2분의 1을 해가지고 서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30, 30. 그게 로드 쉐어링이라는 거고. 와이퍼도 있고, 피토 히터도 있고, 뭐 칩틱 티터하고 후크 뭐 이런 거는, 아, 칩틱 티터가 아니라 칩버너라고 해서 이제 엔진 안에 있는 칩틱 티터가 철분, 그러니까 철분이란 거는 엔진에 대한 떨어져 나온 거, 엔진에서 떨어져 나온 이물질,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떨어져 나오면 칩 버너라고 해서 태웁니다. 태우는 작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엔진 수명에 있어서 좀 필요한 거겠죠, 칩 버너는. 카고 후크, 뭐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미드 패널에는 뭐 파킹 브레이크, 랜딩 기어, 뭐 이멀 노말이 있는데, 이거는 랜딩 기어에 대한 컨트롤 모드 셀 스위치. 뭐 평소에 노말로 두면 되겠고요. 4번은 랜딩 기어 아나운서, 5번이 하이드롤릭 서버 스위치인데, 이제 넘버 2 하이드롤릭 나가면은, 원래 평생 보스로 있다가 뭐 넘버 1을 아웃 시키는지 넘버 2를 아웃 시키는지 뭐 그런 거를 하이드롤릭 선택하는 스위치고요. 유압을, 그리고 6번이 에어소스 셀렉트 레버.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오게 하는지 외부 공기 들어오게 하는지 막게 하는지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노즐 휠락, 앞바퀴가 이제 페달을 찼을 때 노즐이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 컬렉티브에서도 뭐 주로 엔진에 관련된 게, 엔진하고 랜딩 라이트, 서치라이트 관련된 게 주로 컬렉티브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닝 뭐 NR, N2 스피드, 뭐 서치라이트, 랜딩 라이트, 엔진 트림 스위치, 엔진 관련해서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요. 아, 센터 콘솔이 설명이, 아, 했네요. 센터 콘솔은. 네, 이 정도로 됐고, 다음은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천천히 읽어보는 것도 연구에 도움이 되고, 항공기에 대한 게, 항공기를 처음 접했을 때 체크리스트를 한번 쭉 훑어봐서 훑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겠죠? 항공기 조작에 관련돼서.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네, 셧다운까지 다 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아마 이 항공기를 구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AW109라는 항공기가 또 국내에서도 또 운용이 되고 있는 헬기이기 때문에. 아무튼, 되게 흥미로운 기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테스트 플라이트 간단하게 시동 켜보고, 테스트 플라이트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